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그 27번째 감사하는 마음 5분으로 사장이 된 사람. 성 바울은 성경에서 가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바람을 제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 창조력에 가까워서 잠재의식을 움직이기 쉽고, 많은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은혜를 입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블록크시의 경우를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그는 실직 상태인데다 아이가 셋신화되어 가진 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이때 감사하는 법을 배웠던 그는 번과 마음을 끄는 것이 있어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약 3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과 밤에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신이시여 제게 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는 하 마음이 가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두려움, 가난, 고난 따위의 어두운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재빨리 신이시어 감사합니다. 하고 몇 번씩 연속적으로 복창함으로써 어두운 기운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평화로운 기운이 되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능한 우주 지성에 도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해야 할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지약 3주일 후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옛 직장의 사장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실성을 알고 있던 사장은 그에게 좋은 일거리를 제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임금도 가버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로크 씨가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 하며 사는 마음이 우주로부터 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힘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마음이 우주로부터 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힘입니다.